뇌물수수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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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장담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패싱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원래 그 어디 콜검했죠? 콜하니까 와가지고 조사를 어디 경호처에서 했다는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 검찰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처음에는 좀 분노도 하고 하더니 이제 그냥 굴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우리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서 중앙기검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이거 제대로 이걸 소환조사나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걸 열어달라. 내일아! 뇌물수수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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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소집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요청서를 오늘 제출할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개월 전에 피의자 김건희 윤석열을 고발을 했어요. 우리는 대검 부패부에 고발을 했는데 중앙지검으로 내려가가지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가운데 최재형 목사가 조사를 받을 때 김건희가 검찰 인사를 해서 이창수를 내려보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상의도 안 하고 중앙지검장과 담당 검사들을 교체를 했죠. 대한민국의 법치가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장담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패싱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원래 그 어디 콜검했죠? 콜하니까 와가지고 조사를 어디 경호처에서 했다는데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 검찰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처음에는 좀 분노도 하고 하더니 이제 그냥 굴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우리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서 중앙기검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이거 제대로 이걸 소환조사나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걸 열어달라. 이걸 또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서 중앙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면 안 된다 해서 저희는 분명히 여기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자분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김건희 윤석열 피의자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대한민국은 만민이 평등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황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가 수시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대통령 뭐 선물 기록물이라 해서 기록관에 보관해서 돌려주면 공금명령이라든지 두 번째는 또 비서한테 돌려주려 했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그 디올백을 주고 그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디올백 잘 쓰냐는 카톡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수사를 제대로 안기 때문에 이 고발인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라 하는 이런 공을 던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오늘 이 수사심의위원이 요청서가 들어가면 검찰총장은 과거 공언했듯이 김건희를 다시 검찰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달라고 우리는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디올백이 요즘에는 공매를 해서 국고에 귀속시킨다는데 국고에 귀속시키는 물건은 무슨 범죄에 사용된 압수 물건들 마약이나 뭐 이런 범죄에 사용한 현금들을 압수하는 거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순수한 선물이라면 이걸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왜 돌려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따져보고 앞으로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면은 다 수사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영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니까 유원석 검찰총장은 분명히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권익위 같이 또 그렇게 그런 식의 심의를 해서 김건희 윤석열의 무죄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국민들은 분노할 거고 이 검찰을 더 우리가 믿지 못하고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명예롭게 검찰을 총장직에서 물러나려면 이원석은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다시 한번 이 김건희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의 수사가 옳은지 그런지 가려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윤석열과는 참 악연입니다. 악연. 2020년 5월 29일부터 이 자리에서 천막농성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구속을 하고 저는 좀 이번 고소권까지 윤석열을 세 번째 고소한 것입니다. 2023년 12월 6일날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 20일날 중앙지검의 12층 특수부에 불려가서 고소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윤석열을 이 자리에다가 2차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고발인 조사를 못 받고 있어요. 오늘 지금 수사심의 촉구 심의위원회 소집 요구서는 제출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옛날을 살았고 우리는 현재를 살고 우리 후손들은 다음 세대를 살았다. 제가 윤석열이하고 지금 싸우는 건 윤석열이가 나하고 나 정대택하고 사적으로 싸울 때 똑같이 국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은 고개를 숙이고 윤석열 김건희가 아무리 악마였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대통령 자리에 차고 올라섰지만 국민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법대로 윤석열이가 말한 헌법과 법률을 위해서 공정과 정의롭게 국가를 다스려야 하면서 윤석열은 양아치처럼 김건희는 요요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오늘 이 수사심의 소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보도자료에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12호로 200으로 A4지 30장을 넘지 말라고 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의견서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여기 오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후세를 위해서 이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무슨 대통령 마누라라는 자가 외간 남자를 거세로 불러들여서 이웃집에 못 받듯이 그 선물을 받고 나중에는 나 그거 웃기죠.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백을 받았는데 뭐 창고에 보관했다. 돌려주라고 했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살아야 됩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가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수사 과정에서도 누누이 수사관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폰, 노트북, 그 다음에 4인방 문고리 행정관, 첫째, 유경욱 비서, 정지원 비서의 핸드폰과 노트북 혹은 PC, 그리고 조영경 과장의 노트북 PC, 그리고 핸드폰을 압수해야 이 사건의 결말이 명확하게 나는 것이고, 특별히 많은 국민들은 대기업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같은 대기업에서는 청탁과 뇌물을 하지 않았는가 이 의혹이 많은데 그것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정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또한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하고 이 언더커버를 했다고 검찰에서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내가 진술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권개입 인사청탁 국정농단 부분도 확산해서 이것을 수사해야 올바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현 정권과 대치구도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서울의 소리와 함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국민적 의혹이 대단히 큰 사건이나 또 사회적 이목이 굉장히 큰 사건은 검찰이 어떤 과정으로 수사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으로 기소 절차를 받는지 이런 거를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작동해달라고 오늘 요청하는 거니까 이 검찰 측에서는 또 총장께서는 외면하지 마시고 전 국민 앞에 언론 앞에 이 우리가 요청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거창하게 확실하게 작동해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사를 어떤 방점으로 해야 되는가 마지막 정리해드리고 마칩니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 증식을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김건희 여사와 문고리 4인방 4명의 행정관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주십시오. 세 번째, 경호처의 모든 방문자 기록과 또 아크로비스탄 시절에 있었던 그 많은 검색대를 통과한 선물과 뇌물들, 이 리스트를 수사에 협조해주는 의미에서 경호처는 그 장부들을 수사관들에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관저로 이사가서도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문제를 뇌물로 받은 대통령 부부인데 그러면 경호처는 관저에 들어가서 누가 선물을 주었고 누가 관저에 출입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검찰에 협조해 주시면 이것은 끝나는 일입니다. 만일 위조된 방문자 기록을 했다거나 위조된 선물 장부를 전화했다거나 위조되고 거짓 날조된 그런 근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가는 우리 서울의 소리와 깨시민 여러분들 제보자들 또한 우리 뉴미디어 기자분들이 그동안 모자이크처럼 우리에게 제보했던 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것이니까 꿈속이지 마시고 검찰과 용산 측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실직고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팀은 이 사건을 여러 차례 걸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지금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른바 황제 아련만 있었습니다. BBK 때 그 황당한 꼬리곰탕 수사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그때 그걸 무혐의해 준 게 정호영이고 그때 파견 나간 검사가 윤석열과 유상범 등입니다. BBK를 무죄로 조작한 주범들이었죠. 나중에 얼마나 BBK 바스가 다 이명박 것이라고 확인되면서 이명박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꼬리곰탕 먹고 봐주기한 정호영이나 유상범이나 윤석열이나 김홍일이나 두 번에 걸쳐서 봐주기를 자행했는데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자들이 이제는 꼬리곰탕이 아니라 아예 경호실 김건희 안방으로 와서 아련을 하고 무혐의 쪽으로 지금 또 사건을 조작하고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님의 헌신적인 취재와 그리고 보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고발까지 결국 이 사건은 언젠가는 BBK 다스 일당이 모두 세월이 지나서 구속된 것처럼 모두 이 일당들이 다 일망타진 구속된 날이 올 것입니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BBK나 다스도.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검 수사심의원에 다시 우리 최재형 목사님 소리소리가 수사심 요청을 안건으로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 진정을 내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이것을 즉시 받아들여서 수사심의원에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지난번 한동훈 경찰청 수사심의처럼 또다시 정치검찰이나 정치경찰들의 마수가 뻗쳐서 수사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마저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수사심의원회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분노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 대검 수사심의도 함부로 기각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잘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저희도 응원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응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공익보도 이후에 서울의 소리 팀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근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민생경쟁부서와 검사 모임 등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라. 이건 윤석열의 김건희 부부와 대통령 부부와 부의원 부인투가 직접 연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서야 된다. 이건 또 공직 이후에 벌어진 일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는 고발 동지들인 것인데요. 공수처도 말로는 뭐 대통령까지 소환하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직접으로는. 그러나 지금 최상병 사건 수사만으로도 벅차고 그거에도 그 수사마저도 제대로 못하면 외압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대놓고 뇌물수수 인사개입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는 이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황제 아련에서 봐주사라고 쓰니 공수처가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격적으로 수사의 최상된 사건 수사처럼 열심히 나서다라는 호소와 촉구도 동시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들고 있던 이 피켓에 보면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주가조작을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학력조작, 경력조작, 논문조작 딱 걸리니까 최재형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카톡에 내가 이력서에 오타 하나 쓴 거 가지고 나를 경력과 학력을 조작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력서에 오타 쓴 거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여기 계신 기자님들 기사 썼습니까? 그리고 그 이력서 오타입니까? 한림대학교하고 한림정보대학교가 어떻게 오타가 됩니까? 교생하고 교사가 어떻게 오타가 됩니까? 고의적으로 모든 경력을 조작했죠. 인생을 조작하고 그런 다음에 결국 주가 조작하고 장부 조작한 다음에 고속도로 조작하고 명품백 뇌물 받아쳐먹다 걸리니까 그 사건을 최재형 목사님을 또 다른 나쁜 사람 몰아가는 그런 공작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검찰을 불려가야 되고 누가 지금 죄값을 지려야 됩니까? 온갖 국정농단, 비선개입, 인사개입, 조작질을 일삼는 자들 이제는 정말 일망타진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도 이제 끝장날 때가 됐습니다. 2년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3년은 커녕 3개월 3일도 너무 길고 날마다 매일처럼 불법과 조작을 저린 자들 이제는 우리 국민들 힘으로 끝장냅시다. 다만 대검이 마지막으로 준 국민들의 기회, 주권자들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 수사심의에 안건을 올려서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제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대검에 대한 불같은 심판은 조금 면해질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대검 직접 나서서 김건희 일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쓰잖아 이제. 내려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슝유 조사감사합니다.